우리가 이제 뭐 계속 고전 물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물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이미 오래 이제 확립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게 응용된 게 많아요. 실제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양자역학도 너무 요란들을 떨어요. 마치 무슨 천재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막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해하기 쉬운 면은 아니지 쉬운 것만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 이런 것이다 정도로 하면 돼요 사실 아주 거기 전공자들 아니면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 있냐면 이거예요 기수라는 세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케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당연하지. 지금 양자 물리는 뭐냐면요. 원자보다 작은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다 그러는데 얘네들 세계에서는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것도 봤다고. 물리 1에서 상대론적 물리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같이 매우 빠르, 너무 빠르단 말이야. 인간 스케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속도란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즉, 신기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는 다른 얘기가 당연히 펼쳐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거나, 워낙 막 질량이 커가지고, 엄청난 중력장의 세계, 이런 데서는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얘네들 전제 조건을 깔아놓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해석하는 게 물리라고. 됐죠? 자, 양자 물리는 뭐냐면 원자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작어. 우리 인간의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 스케일로 비교해 보면은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거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고전 물리와 양자 물리를 우선 조금 비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 얘기를 이어갈 건데요. 우선 고전 물리라고 했던 거는 인간 스케일의 세계예요. 뉴턴 시대에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양자 물리와 고전 물리의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데 어떤 순간에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렇죠?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된다. 그걸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 그래요. 그럼 그 알면은 이제 그 작용하는 힘에 따라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새로운 조건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운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장에서 어떤 물체를 놨다. 중력과 속도가 10이라 그러면 5초 뒤에 물체 속력 얼마죠? 50이에요. 1초에 10씩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초에 10씩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초 뒤의 속도는 5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3초 뒤의 속도는 얼마죠? 이제 자연학과 시켰다 그러면 30이에요. 그러면 얘가 3초 뒤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되죠? 얼마? 45m라는 걸 우리가 이 미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0이었고 3초 뒤의 속도가 30이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15죠? 15라는 속도로 3초 동안 얘가 운동을 했을 것이니까 얘는 3초 뒤에는 45m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양자 물리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게 가장 큰 양자 물리의 어떻게 보면 수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우리 스케일의 세상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알려주는 걸 보게 되면 아무리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도 뭐 초기 조건이 주어지고 뭐든 어떻든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건이 주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예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대신에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난 확률은 알수 있다. 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 하지만 얼만큼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확률을 알수 있다. 이래서 선생님이 앞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로 다 모든 걸 해결했던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거든. 근데 새로운
뉴웨이브 물리학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막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양자물리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양자물리가 이제 맞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케일에선 이게 맞아요. 된다고. 근데 얘네들 스케일로 가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다르단 말이야. 세상이 다르단 말이야. 응? 다른 세상에 가면 분명히 다른 룰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요 정도 우리 자꾸 넘어가면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뭐 이렇게 요란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물리예요. 특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막 깊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막 유도하고 이런 거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배운 거야, 사실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아, 세상이 달라서 미래는 예측이 안 된다. 그럼 다 끝났어, 내가 봤을 때. 무슨 양자물리라고 그냥 막 슈레딩거 이퀘에서 막 유도하고 이런 애들도 이거 자체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양자야. 그게 뭔데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되겠죠? 좋습니다.